왜? 아니 그러니까 내 생김새가 그러니까 닥쳐! 지가 잘생겼다라는 것을 아 문석이야 그 난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했어. 와 정말 자신감 좋지? 자 갑시다. 아니 잘생겼다고 하죠. 너 넘어왔어요? 넘어왔어요? 얘가 그냥 잠은 잠게 얘가 래퍼 래퍼 도끼가 나왔다는데 뭐? 서윤이요? 그럴 수 있죠. 자! 래퍼라고 왜 이렇게 좋아해? 왜 이렇게 좋아해? 아빠가 정신 차려! 좀 닮았기를 싶어. 래퍼 뭐라고요? 도끼가 아니 몰라. 그런 사람이 있대. 잠깐 빨갑시다. 오늘 지금 끝냈다. 도끼가. 자 7번을 리슨이 끝났습니다. 이번 7번 리슨 리스피 뭐에 주의해서 보라. 몇 쪽이에요? 첫 페이지잖아. 뭐에 주의해서 보라 그랬어? 관심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너가 지금 요즘 흥미를 갖는 건 무엇이니? 네가 주로 메인으로 관심사를 갖는 게 뭐니? 라고 하고 물어보는 거랑 두 번째는 뭐야? 아 칭찬하는 거 좋았어 잘했어 이런 거 좀 확인해 주시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가봅시다. 자 줄리아 케이팝 노 빨리 해석 안 해. 어 케이팝 좋아해. 아 케이팝 좋아하니? 예스 네 좋아요. I enjoy listening to SJ's song. 난 SJ의 노래를 듣는 걸 즐겨. 그렇지 I can dance. 나는 춤을 출 수 있어. 저 헤이즈 소울즈 그의 노래에 맞춰서 great 칭찬해 주는 거다. 그쵸? 멋진 걸 되게 비아냥거리는 것 같지만 일단은 칭찬이었어요. 자, Are you interested in cooking Korean dishes? 저는 한국 음식을 좋아합니다. 그렇지, yes. 응. 난 관심 있어. I sometimes cook 불고기. 나는 때때로 가끔 불고기를 해요. For my family. 나의 가족들. 그렇지. And they love it. 그럼 그들은 좋아해요. 이시 뭔데? 그 불고기. 그렇지. 불고기 가져온 거야. 아플 때. They love 이시라고 이시를 가족들이라고 하면 내토. 자, 자꾸 반응해 주니까 저도 더 도지랄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이시 뭐라고? 불고기라고 했었지. 자, 그 다음 봅시다. Are you interested in learning 한글? 내가 한글을 읽히는데 그렇지. 한글을 읽히는데 흥미가 있니 해서 be interested in 그 다음에 이 전치사니까 보통 뒤에 뭐가 올 수 있다? 명사가 오거나 혹은 ing 동명사의 형태가 올 수가 있겠죠.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 형태 이거 좀 주의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자, 그래. 사실 나는 뭐 하고 있어요? 나는 이제 난 그걸 배우고 있어. 그게 뭔데? 한글이겠지, 그치? 한글을 배우고 있어. 어디에서? 네, 캘리그라피 사회 수업에서. Look, this is my work. 봐, 이건 내 이제 작품이야. 그렇지. 자, 문은 이쪽이에요? 네. 뒤에 내릴게. 지워 넣어라. 우리 화장실 차 쓰고 있어. 그니까. Excellent. 완벽해. 그렇지. 형 이것도 일종의 칭찬이겠지. 아 엄청난데. 제일 잘 그렸다. 약간 이런 식으로 칭찬해 주세요. 네, AI. 어려울 거 없지. 자 AI. 아니 AI인데 크다고 그랬지. 자 good job. 좋다. 좋아. 그렇지. 잘했어. 서버에서 호우팀가 좋아. 누가 이제 누가 구름을 잡고 있는 거니? How creative. 어, 엄청 창작적이야. 아, 정말 창의적이구나. Thank you. 고마워. Are you interested in taking pictures? 사진 찍는 거에 관심이 있니? 너한테 사진 찍는 거에 관심이 있니? Yes, I am. 그래. 너 관심 있지, 롱. Actually, 사실 I'm taking an online class. 아, 온라인 수업 듣고 있어. For free. 그럼. 그렇지. Oh, good for you. 잘 됐구나. 자, good work. 좋아. 이것도 잘했어라는 거지, I think. 나는 생각해. Your painting expresses the feeling of autumn well. 너의 사진이 네. 사진이 가을의 느낌을 잘 표현하고 있다. 그렇지. Thank you. 고마워. Are you interested in painting? 관심 있어. 그렇지. 사진이나 그림 뭐 상관없는데 우선 그림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거 관심 있니? Yes, I am. 그래. I started taking a class. 나는 수업을 듣는 거를 시작했어. 시작했어. All weekend. 주말에. 그렇지. Oh, I didn't know that. 그건 몰랐는데. 몰랐는데. 그럼 여기서 뭐 이제 회화적으로 나와 있는 표현들 그렇게 어려울 거 없으니까 쉽게 잘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쵸? 네. 그리고 이런 거. How 다음에 지금 형용사밖에 안 나왔지. 감탄사 표현할 때. 자, 감탄사 형태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 정도가 나올 수 있다. 의묘사 누구랑 누구를 활용할 수 있지? 한것 그렇지. 하우랑 왓을 활용해서 쓸 수가 있더라. 아이고. 하우랑 왓을 활용해서 쓸 수 있지. 하우
한 칸. 한 칸. 왓기에는 두 칸. 세 칸이에요? 세 칸. 안 말할 것 같단 말. 그건 맞아. 자, 그럼 하은이의 한 칸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어? 하우. 하우이. 형용사 혹은? 부사 둘 중에 하나 오시면서요. 주어 동사는 생각해도 되니까. 그럼 왓기에는? 아, 관사. 맞아요. 왓. 다음에 어나 언 쓰고 그다음? 왓. 그 다음에 형사 나오고 형용사 나오고 네, 부사 못 나와요? 아, 네. 언이 나왔으니까 언어 아, 언이 나온다는 거 뒤에 꼭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명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네. 이거 나오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언어 언을 생략하는 경우는? 그... 그렇지. 누가? 명사. 그렇지. 그럼 명사가 못 쓰거나? 누가? 그렇지! 여기서 좋았어! 얘가 불가사 명사이면 언어 못 쓰잖아. 불가사 명사일 때. 됐어요? 아, 이렇게 해서 감사문의 형태 두 가지를 써볼 수가 있겠다. 쓰셨습니까? 아니, 잠시만요. 썼냐? 아니요.
interesting. 이렇게 했을 때도 이것도 일종의 뭐라고? 관심을 표현하는 거. 관심 표현. Something. Something을 다수에 비춰주니까 이게 사전적으로 해서 사전 검색하면 보통 얘를 이렇게 줄여서 something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을 거야. 영양풀에도 이렇게 써 있는 부분 많을 거예요. 됐어? 저 두 개 표현을 좀 외워놔야 되는 표현들이에요. 되셨죠? 나 똑같은 표현들이니까 이건 딱히 안 할게요. 예. Yeah. Major your performance, beatboxing, teach me, no problem. Performance, 태권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탈출 나와 있고요. 이런 거 봐라. 어렵지 않으니까. 잠시만. 5번. 왜? 위에 색반전 있어. 짧은 거 가봅시다. What are you doing, Mina? No. 뭐하니 미나? 아, 뭐하니 미나? I'm practicing calligraphy. 캘리그래피 연습하고 있어. 아, 지금 캘리그래피를 연습하고 있어. You're writing with a brush. 붓으로 쓰는 거구나. It looks fun. 재밌어 보여. Are you interested in calligraphy? 캘리그래피에 관심 있니? 관심 있니? Yes, very much. 응, 맞아. Look at this. 이거 봐. 이거 좀 봐. I just wrote it. 내가 방금 썼어. 그러면 이슬에 받은 거? 리스트를 받아보는게 이렇게 돼있다고 보여주고 있잖아, 그치? 네. 그 다음에 What do you think? 뭐 어떻게 생각하니? 맞지? 어떻게 생각하니? 그 자꾸 내 자기 작품 보여주면서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이러고 물어보는 거죠? 자, It looks like a person. 이것은 사람처럼 보여. 그렇지, 그 작품 사람처럼 보여. Dancing with open arms. 팔을 벌리고 춤추고 있는, 그쵸? 그래서 사람 지금 여기서 댄싱의 역할은 뭐야? 그냥 현재... 빨리요. 아니, 현재 분사. 이거 하지 마시고 현재? 네, 분사예요. 그래서 네. 명사를 뭐 해주고 있는 거야? 꾸며주고 있어. 이거 지금 역할 분사입니다. 네. 시험범이에요, 이것도. 네. You got it! 아, 알아듣구나. 아, 바로 그거야. This Korean word means dance. 우리 한국어는 dance, 춤이라는 뜻이야. 자, you did a good job. 잘했다. 잘했어. Can I try? 내가 해봤는데, why not? 왜 안돼? 안돼 프로가 뭐가 있겠어? 물론이지 라는 표현이야. Why not? 근데 안돼! 왜? 약간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돼? 알겠지? Why not? 해봐 이런 표현이에요. 자, Take this brush. 이 붓을 사용해. 그치? 이 붓을 사용해서 이제 그리라는 거죠.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너 몇 종식 동사로 쓰인 거야? 얘는 2형식 동사로 써야지. 그러니까 형용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 아래 있는 건 얘도 2형식이지. 근데 네. 뒤에 뭐가 있어? 명사가 있으니까 누굴 붙여야 돼? 나이크 붙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됐습니까? 맞아요. 이런 표현을 쭉쭉쭉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다. 됐지? 자, 내려가셨을 때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나와 있는 표현들 한번 다시 한번 설명 나와 있는 거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으면 그 부분들 한번 잘 잡아보세요. 미나의 작품 ABC 중에 뭘 거냐? 이번이요. B겠죠? 그치? B지 이라고 진짜 그냥 사람을 보는데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는 끝? 네, 바람 이런 거 바람 불고 있는 그런 모습 바람이죠? 문자 이런 거 캘리그라피 작품 멋있네요. 문자요. 예, 그렇게 여기도 할 필요는 없겠죠? 다 똑같은 표현이니까 선생님 그냥 해줄 필요 없지? 예. 자, 그러면 8과 통합도 가봅시다. 8과 통합도 리듬이 끝날 것 같아. 자, 8과는 또 이제 뭘 해야 되는 표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돼? 불평하는 것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 컴플레인하는 거 될 거예요. 그래서 컴플레인하는 거, 불평하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 의도를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한 거야? 그러면 나 사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나는 이런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한 거야. 나는 이제 그런 설명을 써줘야 될 필요가 있겠죠. 됐습니까? 아니, 가리. 짧게 가보시면 I'm not happy. 나는 행복하지 않아. About this fountain. Fountain. 이 공원에 대해서. 분수. 아, fountain 원래 분수죠. 분수. 분수라는 뜻이 있는데 분수처럼 물에 이렇게 뾱 하고 나오는 거야. 분수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치? 그래서 it's too high.
높아. 너무 높아. For some kids. 몇몇의 아이들에게. 여기서 이 생각하는 거야. 아 이건 대명사. 그렇지 대명사예요 이거 지금 앞에 나오는 분수 음수대 받아온 거겠지. Well, I'm planning to put more voting together. 나는 더 낮은 음수대를 함께 줄 거야. With it. 이거 봐. 그렇지. That's a good idea. 그러면 어, 그럼요. I don't like high steps here. 나는 이 높은 그렇지. 계단이 마음에 들지 않아. People in wheelchair. 장, 아, 그렇지.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can get it. 거기에 그렇지. 들어갈 수가 없어. 건물 안에 턱 있으면 못 들어가서 휠체어가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Right. 맞아. 맞아. I'm thinking of building a new way. 아, 새로운 길을 만들 생각이야. With no steps. 층이 없는, 계단이 없는, 그치? 자, I'm not happy. 나는 만족스럽지 않아. About this swing. 이 그네에 people in wheelchair. 그 휠체어를 탄 아,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아, 그럼 시작할 수 없어. 갑자기 그네가 왜 나오는지 저도 잘 몰랐어요. 휠체어. 오늘 탔지만 그대가 타고 싶을 수 있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The right, I'm planning to have a bigger and safer seat. 나는 더 크고, 크고 더 안전한 좌석을 만들 계획이라고 거야. 그렇지, 그걸 달아놓을 거야. For them.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하면서 항일차를 탄 사람들이겠죠. 됐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 나는 이근혜가 마음을 들지 않아. 휠체어를 탄 사람들은 그건 쉽게 탈 수 있어. 없어. 못 타요. 텐트니까 없어요. 자, 이제 계속 가봅시다. 불평불만할 때 I'm not happy about 이래서 about이 지금 전치 단위가 되게 명언한 거지. 네. I'm not happy about the, the button. 나는 버튼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렇지, 버튼이 마음에 들지 않아. Why? 네. 그래, what's wrong with it? 뭐가 문제야 도대체? It's too high. 너무 높아. 너무 높아. Children or people in wheelchair. 아이들이나 휠체어를 탄 사람은 can't reach it. 없어. 그것을 닿을 수가 없어. I'm thinking of putting another switch for them. 나는 다른 스위치를 또 다른 버튼을 만들 거야. 그들을 위해서. 좋습니까? 여기서 스위치가 이쪽에 뭐야? 버튼이랑 같은 역할을 쓰인 거지. 되셨어요? I'm not happy about the sign. 나는 이 표지판이 마음에 들지 않아. 네, 표지판이 마음에 들지 않아. There are some people.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Who can't see. 볼 수 없는 그렇지. Right. 맞아. 맞아. Do you have any ideas? 어떤 생각이 좀 있니? Well, I'm thinking of adding braille on the sign. 나는 표지판에 뭘 달까? 점자를 달아줄 거야. 점자 뭐야? 점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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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들쭈들하고 이제 이렇게 올록올록 튀어나와 있는 거. 그래서 지하철 화장실 같은 데 가시면 그거 점자 있어요. 그래서 만져보시면 만져보실 일이 없긴 하지만 만져보시면 남성용 화장실인지 여성용 화장실인지 거기 써 있습니다. 사실 됐죠. 자, that's good idea.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지, 볼 수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추가적으로 넣고 싶어라는 얘기를 했고 문법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쉽게 쉽게 빠르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자. 나와 있는 표현 뭐가 잘못됐니? 그래서 what's the problem with it? What happened with it? 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 what's the problem with it? 이거는 불만에 대해서 그러면 어쩌고 싶은데 what's wrong with it? 이거랑 같은 뜻이라서 우리가 앞뜻을 할게 편하죠. 근데 같이 나와 있는 표현 what happened with it? 이라고 하는 거 지금 불만적인 원인을 물어보는 표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어 없어? 어찌 좀 헷갈리겠지? 써놓으세요. 또 형광펜으로 체크하시고 계속 암기를 하셔야 될 표현 중에 하나라고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표현도 우리가 암기를 하기가 좀 어려운 표현이겠지. 그러니까 아니 암기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알아보기가 어려운 표현이죠. 그러니까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자 그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자 I'm not happy about the light. 아, 그 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아. What's wrong with them? 뭐가 문제야? 그래서 되면 뭔데? 그 이제 라이트. 아, 더 라이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The traffic lights look the same. 신호등. 아, 신호등이 똑같이 보여요. To some people. 어떤 일부 사람들에게 who are blind to colors. 그 생맹이. 그렇지. 색깔을 잘 구분을 못하는 사람 생맹이라고 하죠. 생맹이 사람들에게 똑같이 보이네요. Oh, I see. 알겠어. How about putting an image? 그림을 넣는 건 어때? 각각의 불빛들에. 됐습니까? 그래서 신호등에 옛날에 빨간색, 파란색만 있었는데 그 안에 사람 모양, 이제 걸어가는 모양, 멈춰있는 모양 이런 거 있잖아요. 그치? 자, a walking man on the green light.
light. 초록색 불빛이 이제 뭐 이제 걸어가는 사람. 그렇지. 초록불에는 걸어가는 사람이고요. And the standing man on the right. 그렇지. 서 있는 사람. 얘는 빨간 불에 넣어주는 거겠죠. 했어요? 네. 그래서 문법적으로 어려울 건 없으니까. How about 같은 경우는 바꿨을 수 있는 거 뭐야? What about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이런 표현들 한번 다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리고 그 아래 내려가 보시면 여기에 설명 써 있는 것 중에 I'm not happy about이라는 표현이 똑같이 직관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야. I want to complain about이라고 했으니까 나도 뭐 하고 싶다는 걸 직관적으로 얘기했어? 불평하고 싶다는 얘기 직관적으로 했지. 얘는 뭐 어려울 거 없고. 그 다음에 I'd like to complain about the lights. 똑같아요. 뭐 하고 싶대? 아, 불평하고 싶어. 컴플레인 걸고 싶어. 라고 했으니까 얘도 불평하는 거지. 직관적으로 와, 아마. 와요, 그쵸? 그 다음에 3번 더. I'm not satisfied. 만족스럽지가 않아. 그러면 삐 때. 그럼 이것도 나의 불만족을 드러내는 거지. 그래서 얘도 바로 이해가 되고. I feel uncomfortable. 난 불편해. 아, 불편해. 라고 했으니까 직접적으로 뭘 드러내는 거야? 내 불평불만 드러내는 거지. 어렵고. 그래서 이 부분을 네. 따로 우리가 뭐 정리를 해놓을 필요는 없겠다. 됐습니까? 땅. 여기들도 쭉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다 간단히 할 건 없네요. 자, 여기를 보러 갑시다. 자, what are you doing here? 뭐 하는 거야? 아, 여기서 뭐 하고 있니? I'm thinking of a way. 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어요. To help me so. 미소를 도와줄. 그렇지, 미소를 도와줄. What's wrong? 뭐가 문제인데? She can't turn on the light. 그녀는 불을 켤 수 없어요. By herself. 그녀는 This switch is too high. 이 스위치는 너무 높아. 이렇게 너무 높아 for her. 그녀에게. That's right. 맞아. 맞아. I'm not happy about it either. 나도 만족스럽지 않아. 자, do you have any ideas about that? 너는 좋은 방법이 없니? 그렇지. 그럼 그 고칠만한 방법이 좀 생각이 되니? I'm thinking of putting a step box. 나는 비빔대를 거기에 둔 거지. 그렇지. 우리 그 엘리베이터 타시면 공간 엘리베이터는 스텝박스 사실은 있죠. 그니깔. 초록색깔. 그래서 스텝박스를 줄 생각이에요. Below the switch. 그 스위치 아래. 어쨌든 아래. 그러니까 애기들이 허리 안 닿으니까 그 발 좀 올라가서 누르잖아요. 그렇지? 자, good idea. 좋은 생각이야. 좋은 생각이야. And I change the switch. 나는 그리고 나는 스위치를 바꿀 거야. For a bigger one. 더 큰 걸로. 더 큰 걸로. 여기서 원이 지칭하는 거야. 스위칭이. 그렇지. 스위칭인데 어떤 스위치인지 지금 특정된 거 아니잖아. 그냥 큰 거 아무거나 사면 되겠지. 됐어요? 자, great. 좋아. 좋아. Grandma will like it too. 할머니도 좋아할 거야. 할머니도 좋아할 거야. She can turn on the lights more easily. 그녀는 더 쉽게 불을 켤 수 있어. 그렇지. 자, 오 또한. 그래 라는 맞장구를 칠 때 앞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나의 생각도 그래 라고 해서 me too 라는 표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치? 재밌는 표현은 앞에 있던 평소문의 문장에 긍정문일 경우에는 누굴 붙이면 돼? to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앞에 있는 게 긍정문이 아니라 무슨 문이면? 부정문일 경우는 to를 쓸 수 없고 누굴 써줘야 돼? 뭐예요? either를 써줘야 돼. 그래서 이거였나? 일단 불만족했던 게 누구야? 아들이 불만족한다고 이야기를 했지. 예. Yeah. 됐어? 그래서 아들이 지금 얘가 도와줄 방법을 찾는 거니까 얘가 불만족했으니까 이 방법을 찾고 있었던 거겠지. 예. 그래서 아빠도 그 말을 지금 뭐 하는 거야? 공감하는 거죠. 근데 하필이면 앞 문장에 뭐가 있었어? not이라고 하는 부정어 있었지. 그럴 경우 그 부정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나도 그래 라는 표현을 쓸 때 뭘 써줘야 된다고? either. 자, either를 써줄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너만 끝나는 게 아니야. 갑자기 만족스러워졌어? 예, 갑자기 의사의 표정이 나만 돌리는 건 아니다. 의사는 하는 표정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아래는 지금 여기 지금 부정문이야, 부정문이야. 긍정문이지. 그러니까 좋습니까? 예. 자, 이제 요 부분만 한번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지금 어려울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 조금 더 약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저거는 형용사. 네, 제가 책 빼놨죠. 영상 보면서 이제 형용사 좀 봅니다. 네. 이해하십시오. 됐을 때. 예. 형용사.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니. 여기는 다 할 게 없네요. 끝. 그러면 7, 8번은 끝났고 듣기는 이 글을 파는 거 같지. 못 바꿔봐야지. 그쵸. 그랜마. 다시 그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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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랜마라고 하면 할머니라는 뜻이잖아.
그랜마. 그랜마. 그래모. 그래. 다들 알려준다고 하는데 한 번도 못 하셨어. 이상한 느낌이 키워갖고 나는 할 수 없겠어. 우리는 또 왜 하는 시간이 없어요? 약간 인생의 허탈한 표정 그대로 앉아 계시고요. 그럴 수 있죠. 몰라. 어, 아 오늘 체인지 안경이었구나. 렌즈 끼신 날이야? 렌즈를 끼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아, 화장한 날. 일찍 일어난 날이에요? 아침부터 준비를 할 준비가 시간이 있으셨던 거고. 그치. 아, 렌즈 끼는 건 세상에서 제일 귀찮은데. 이게 또 낙서하고 있는 놈 있어요? 그럴 수 있어. 첫 번째 페이지. 나도 항상 최기특이의 낙서. 같은 사람 있어요? 자, 갑시다. 우리 분사신도 나갔던 나왔어. 어, 분사신도 나갔던 거야. 빠르게 다시 한번 훑어봅시다. 분사의 분은 뭐라고 그랬어? 나누일 분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분사라는 놈은 신기하게 모양이 몇 개야. 두 개로 나뉘어져 있지. 나뉘어져 있는 말이에요. 나뉘어져 있는 말. 모양 몇 개? 두 개였지. 그래서 모양 두 가지 누구랑 누가 있었어? 어, ing랑? 50대 6번 ed라고도 표현을 해주지. 그래서 ed 혹은 50라는 모양이 있었는데 ing를 뭐라고 불렀다? 아, 현재 문사. 네, 현재 문사였고요. 50를? 과거 문사. 네, 과거 문사라고 불렀죠. 자, 이렇게 모양이 나뉘어져 있기는 하지만 품사는 나뉘어 안 나뉘어? 나뉩니다. 안 나뉘어. 하나만 모르세요. 나뉩니다. 안 나뉘면 지키는 타이즈예요. 나뉘어 안 나뉘어 나뉘어 안 나뉘어 이질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다시 분사. 너의 충치의 개수를 잘 알겠으니까 유도야. 이거 좀 가려주면서 약간 매너 있게 화품을 해줄 수 있겠니? 예. 자 그럼 분사의 품사는 나눴다 안 나눴다? 안 나눴다. 아 나누지 않았다 알지? 분사의 품사 몇 개를 취급한다? 한 개를 취급한다. 근데 분사의 품사는 뭐였다? 형용사였죠. 분사를 두 개의 모양으로 나눈 이유가 뭐라 그랬어, 쌤이? 그게 하나는 능동이고 하나는 수동이. 그렇지. 보자마자 얘가 어떤 뉘앙스를 전달을 하고자 하는지를 알아차리기 위해서 한 놈은 능동, 한 놈은 수동이었지. 네. 누가 능동이야? 제가 네. 현재 분사가 능동이고요. 그다음에 과거 분사는 수동. 수동이었지. 근데 이 의미만큼 한 가지씩이 더 있었어. 뭐가 진행. 진행과 완료. 진행과 완료가 있었지. 누가 진행이었어? 아인재가 진행. 그렇지. 현재 진행이 아 현재 분사가 진행. 그다음에 과거 분사가 완료했죠. 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falling leaves 이제 fallen leaves 이제 설명해드렸어요. falling leaves는 뭐야? 떨어지고 있는. 아 지금 플랑크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나뭇잎들이에요. 그럼 fallen leaves는 낙엽. 그렇지. fall이라는 동작이 끝나서 이렇게 바닥에 딱 달아줄 수 있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낙엽입니다. 하셨어요? 예. 자 그러면 이 분사의 품사는 형용사라고 했으니까 형용사랑 똑같이 보여주면 돼. 형용사랑 똑같이 취급하면 되겠지. 그럼 형용사의 역할은 뭐야? 명사수식. 명사수식. 오. 그렇지. 형용사는 부하 역할을 했다. 두 가지가 있었죠. 됐습니까? 명사를 수식할 때 있어서 형용사의 위치는 어디야? 뒤에 앞뒤. 앞뒤가 둘 다 다르겠지. 어, 그래서 얘로 따졌을 때 명사 앞, 명사 뒤였는데 명사 앞은 어떤 경우? 한 단일 때. 그렇지. 명사 뒤는? 명사 뒤 두 단일 이상일 때.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면 당연히 누구와의 관계를 봐야 돼? 그 어, 꾸며주는 그 명사와의 관계를 본다고 했어요. 되셨죠? 꾸며주는 그 명사와의 관계를 볼 거고 해석으로 접근하지 말고 얘가 ing 쓸지 pp를 쓸지 좀 결정을 할 때는 마냥 해석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했었죠. 뭘 확인을 해달라고 했었어? 구문 분석 해석이니까 뭘 확인을 해야 되지? ing를 써야 되냐 pp를 써야 되냐는 시제를 보고 결정해요? 아니죠 아니죠. 능동 수동. 그렇지 은서 맞았어. 능동수동 따지려면 자타동사 잡아달라 그랬어요. 자타동사. 그래서 타동사는 원래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네 목적어. 목적어 있어야 되지. 이게 능동이잖아 그치? 그래서 네. 타동사에 ing가 붙게 되면 뒤에 뭐가 나오게 돼? 당연히 목적어가 나오게 되겠죠. 되셨어요? 근데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대. 그러면 타동사에 ing형이 아니라 얘를 어떻게 붙여주셔야 돼? 수동형으로 붙여주셔야지 맞는 모양이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이해했어 못했어 이 사람? 이미 했던 설명이죠. 우리 단기 특강 때 했던 거예요. 기억하시죠? 네. 됐어? 그래서 자동사에 ing를 붙여놓고 한다면 명사 앞에서 끊어주면 되죠. 타동사에 ing를 붙이면 무조건 어디서 끊어줘야 돼? 뒤에서 끊어줘야 되지. 두 단어 이상이니까.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문장에서의 보어도 몇 가지 종류 있었어? 보어 두 가지 종류 있었지. 무슨 종류? 직격보어, 목적격보어 있지. 그럼 몇 형식? 2형식? 2형식, 5형식 5형식 살펴야겠지. 2형식이었을 때는 누구와의 관계? 주어와 그렇지, 주어와 관계고요. 그 다음에 5형식이었을 때는 목적어와 목적어와 관계를 따져주시는 거죠. 와우 되셨습니까? 갔다가 타이어 보고 됐어요? 네. 짱 죽죠? 그럼 여기서 워킹 전화 로드라고 하면 워킹부터 시작해서 사실 with autumn leaves까지가 전체 한 덩어리지. 네. 단어씩 몇 개야? 졸라 많아요. 엄마 겁이랑 아기건 손잡고 줄이고 같이 나갈래? 둘이 같이 나가. 혼자 나가면 왜 없죠? 그 와중에 아빠가 이 지랄대로 만들었잖아요. 아유 지랄이 인명이야. 자 앞에 앉아 계신 이웃집 보면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나는 안 꼈지 이러고 계시네요. 자 다시 이거 몇 단어? 일곱 단어입니다. 개 많아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지 그치? 숫자는 잘 되네 다행이야. 자 일곱 단어 됐으니까 명사를 앞에서 꾸며줄 수 있어? 뒤에서 꾸며줄 수 있어? 뒤에서 꾸며줘야겠지. 그럼 우먼이라고 하는 명사를 어디서 꾸며줬다? 뒤에서 꾸며줬다. AM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그 아래 있는 예문으로 가셨을 때 이거 분사 어디 있어? 분사 플레이. 네, 플라잉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 플라잉이라고 나와 있는 녀석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피아노까지가 한 덩어리였지. 그럼 얘가 뭐 하고 있어 지금? 그 피아노를 치고 있어. 맨이라고 하는 명사를 얘 꾸며주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글러 먹었어요, 선생님. 아니 아니. 자 AM으로 꾸며주고 있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이에 두 단어 생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 누구 생략이야? 그 that 아 후후 나한테 주관계 플러스 이동사 생략이다. 됐습니까? 네 주관계 플러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burning house 때 지금도 뭐 하고 있는 거야? 예 지금도 활활 불이 타오르고 있고요. burning house 라는 수가 뭐하네? 불타버린 네 이미 잔해밖에 안 남았어요. 불타버린 게 아이고. 이미 다 끝나버려서 잔해밖에 안 남아있는 집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자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셨을 때 한 단어였을 때 어디에서 꾸며줄 수 있다? 앞에서 꾸며줄 수 있다. 그러니까 runn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누구 꾸며주고 있어? 그 dog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지. 그 다음에 sleeping은 누구 꾸며주고 있어? baby 그치. 그 다음에 fallen 리그 이제 꾸며주고 있지. 그랬을 때 보면 슬립도 지금 얘가 자동사야 자동사야? 자동사야 그치. 얘도 자동사야 자동사야? 자동사야 그치. 그런 식으로 잡아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한 단어가 무조건 될 수밖에 없는 녀석들이야.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알겠지? 네. 근데 여기서 봤더니 어머 뭐지? 그러면 fallen leaves는 자동사인데 어떻게 pp가 되죠?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얘는 뭘 표현하고 싶은 거야 지금? 완료 그렇지. 지금 능수동 잡고자 하는 게 아니라 완료를 표현하고자 하는 거였어요. 그럼 위에 있는 것도 진행을 잡고자 하는 거, 얘도 진행을 잡고자 하는 거.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leaves are falling. 그러니까 이파리들이 뭐 하고 있는 거야? 떨어지고 있지. 어디에? 이미 떨어진 낙엽이 완료된 그렇지. 네. 낙엽들의 위에 되셨어요. 갑자기 풀죽하고 왜 이런 지랄이에요? 아픈 애들이 많아 우리나라에. 그치? 저는 안 아파요. 이렇게 말할 때마다 약간 지하철 그분 생각난다니까요? 예? 예? 자 그 다음 문장! 자, 세상 못 되는 그런 것 같다. 예 약간 무엇으로 느낌 받는지 모르겠어요. 자 갑시다. 그 다음에 Burnt Child 불에 타버린 타버린 타버림을 뒤졌잖아요, 그렇지?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렇습니까? 불에 타버린 게 아니에요. 지금도 불에 타고 있는 거냐? 아니네. 아니지. 이미 어쩌세요? 네, 완료예요, 그렇지? 전에 한번 되어본 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다음에 덩어리가 꾸며주는 것일 때 stand도 자동사긴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한 덩어리야? Next to me. 네. 그렇지. 그래서 위까지가 한 덩어리죠. 그러니까 얘는 누구 꾸며주고 있어? 보이. 보이라고 하는 명사도 꾸며주고 있고 그 다음에 러닝부터 어디까지 가는 거냐?
워드. 워드. 지금 여기까지가 워드. 지금 정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뭔 말인지 알았어? 네. 되셨어요? 자, 워머.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를 쓰시오. 이거는 뭐 외워서 써야 되는 거니까. 이거 8번 주의하세요. 라이 같은 거. 스펠링. 아, 이건 뭐. 자, 그 다음에 알맞은 형태를 쓰시오라고 했으니까 어떤 형태로 쓰면 되겠어요? 저거 그냥 알아서 찾네. 잘 열심히 쓰시면 되겠지. 되셨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알맞은 형태를 썼을 때 무슨 의미를 쓰고 싶은 건지를 알려주셔야 돼요. Playing children이라고 이야기하면 뭐야? 놀고 있는 거죠. 놀고 있는 얘니까 무슨 의미를 얻고 싶었던 거야? 그 진행을 지금 써주시면 돼. 그럼 옆에 진행을 써놓으시면 되겠지. 이걸 플레이라고 쓰면 돼. 아마 분사에서 질문할 거 되게 많을 거예요. 그거 쓰는 거예요. 어? 그거 쓰는 거예요. 아니요. 써놓고 있는 거예요. 그 고민을 당연히 해서 써야 겠지. 저렇게 아무렇게나 이야기하는 거 참 신기한 분이에요. 신기해. 되셨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시면 어려울 거 없죠? 이것도 그냥 뭐 하면 바로 나올 수 있어요? 구문분석 하시면서 바로바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쵸? 아, 그래서 나와 있는 대로 분사의 물질을 묻고 그게 수직하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세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저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파트 3 넘어가시면 형용사로 쓰인 분사구에 물질을 그으시오 라고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구문분석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구문분석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한 덩어리인지 밑줄을 안 끄거나 괄호 치셔도 괜찮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를 현재분사나 과거분사를 활용해서 쓰래요. 됐어? 그러면 얘를 현재분사나 과거분사를 활용해서 한 문장으로 쓰면 뭐라고 쓸 수 있어? 어? Who are. 그렇지. 이거 만드는 거랑 사실상 관계대명사 만드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반대로 똑같다.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 The girls랑 A가 어떤 대상이야? 같은 대상이야. 근데 지금 같은 대상 체크해야 되잖아요. 맞지? 자, 둘 중에 누구 지운다고 그랬어? 누구? 에이, 아이. 같은 단어 찾기. 그 다음에 그 같은 단어가 지금 뭐인지 구분해야 돼. 사? 남인지? 사? 물인지 구분하셔야 되겠지. 그럼 이거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람. 그러니까 이제 관계대명사 표 머리에서 떠올리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두 개가 다 같은 단어 나왔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똑같은 거 계속 쓰고 싶어 안 쓰고 싶어? 안 쓰고 싶어. 그러니까 지울 건데 둘 중에 누구 지워? 둘 중에 누구 지워? 대명사 지우죠. 보통 대명사예요. 됐어? 대명사를 지우고 그 다음에 뭘 하게야 돼? 지운 자리가 어디인지 확인하셔야 돼. 지금 지우게 되면 데이를 지우게 되면 얘가 무슨 누구 자리였어? 주어 자리였지. 그러면 무슨 격 관계대명사 써야 돼? 그렇지. 그래서 주격을 써주셔야 돼. 됐어요? 그럼 주격을 활용해서 써주시면 뭐라고 할 수 있어? The girls. The girls? Who? Who? Are? Chatting. My? My sister. Is chatting. Is? Are. 근데 이렇게 써보시니까 지금 자리가 다 맞다 안 맞다? 안 맞다. 안 맞지? 뭐가 지금 생략이 되어 있다는 거겠죠? 네. 하셨어요? 네. 자, 그럼 반대로 써주시면 이걸 어떻게 써주실 수 있어? 투어를 뭐 할 수 있어? 생략해서 그냥 써주시면 되겠죠? 되셨어요? 근데 투어를 생략하시면 그냥 갑자기 The girl's my sister가 되니까 문장이 안 되죠. 이상해지겠지? 그러면 끝부분으로 are my sister를 쓸 거예요? 그러면 사이에 뭘... are my sister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럼 이거 여기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이 뭐가 되는 거겠어? Chatting in the classroom. 그렇지. Chatting in the classroom.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쓸 수 있겠어? 쉽죠. 되셨어요? 할 수 있지? 쉽죠. 모르면 은서처럼 선생님한테 질문해야 돼. 은서 어제 질문 되게 많이 하고 잘했어. 은서가 모르는 문제들 헷갈리는 거 있잖아. 이게 맞나요? 제가 이렇게 구문분석했는데 이게 맞나요? 은서가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은서 어제 잘했어요. 계속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헷갈리고 미심쩍은 게 나오는 건 바로 뭐 해야 된다고? 질문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가 미친놈아. 이거 나... 재밌어. 자, 이거 그줄 중에 현재 분사 쓸 거냐 과거 분사 쓸 거냐 이제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네. 현재 분사 쓸 거냐 과거 분사 쓸 거냐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무슨 역할 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걔가 D
죽을 명사를 만들어 꾸며주고 있다. 그건 뭐야?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면 명사 수식이라고 이렇게 써 확인해 주시면 되겠지. 됐어? 그럼 둘 중에 누구야? 댄싱. 그럼 얘는 무슨 의미로서 진행, ing 불러준 거야? 진행, 그렇지. 이렇게 써놓으시오. 이게 그런 거야. 어려울 거 없겠죠? 됐어요? 그럼 아래 있는 거 봐. broken. 왜? 왜냐면 말려니까. 말려고요. 얘가 뭐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부서진 체어. 체어라는 명사를 꾸며준 수식하고 있죠. 의자가 지금 부서지고 있는 거 구경하면서 어 이렇게 부서지고 있는 중인 의자에는 앉으면 안 되지라는 말한 거죠. 아 그럴 수 됐었어요? 예, 그렇지. 예, 잘하셨어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런데 진짜. 갑자기. 아니야, 진짜. 천쌤 거 하지마. 내 거 따라하지 말라고. 자, 닥치세요. 제발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시험 온 건데. 네. 자, 명사 문사 형태로 고쳐 쓰는 거예요. 문사 아, 수식하네. 뭐 해달라. 그런 거 쓰는 거 뭘 끝이야. 문제 설명 어디까지 해야 될까? 맞습니다. 지금 누가 쓰는지. 너 새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나 주어진 단어 활용해서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얘가 수식하는 거 잘 확인을 해서 붙이는 거 어렵지 않을 거고요. 네. 자, 현재 이거는 진짜 힘들어. 이거 설명 안 해도 돼? 이거 똑바로 다 써볼 수 있어? 자, 도면사랑 흔들면서 구분하는 거 우리 데일리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또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데일리에도 넣어줬어요? 안 넣어줬어요? 어, 형태 똑같다고 했지. 누군가를 수식하는 모양처럼 보여도 명사에 대한 상태를 설명하는 건지 아니면 명사 용도를 얘기하는 건지 구분을 해보라고 했어요. Writing tools라고 하면 뭐였어? tools가 쓰고 있다라는 동작 진행하는 거 아니었잖아, 그치? 그럼 writing이 뭐였어? 목적이었지. 그 writing을 하고자 하는 목적의 그 tools, 도구들이다라고 설명을 해줬었죠. 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 잘 잡아서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남발배열 7번 파트 8이랑 파트 9 아니 파트 8 같은 경우 일단 한국어에다 뭐 해달라고 했어? 구문서. 아, 한글 구문부서 빼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파트 9은 얘도 구문부서 해야겠죠? 아, 이거 구문부서 똑바로 하셔야 당연히 근거가 될 거예요. 특히나 문사도 구문부서 똑바로 해야 되는 파트입니다. 아시겠죠? 감정을 유발할 때 뭔 쓴거 있어? ING 감정을 느끼면 BPP. BP였지. 그럼 1번만 보더라도 이거 지금 ING가 맞아? BP가 맞아? BP야. 왜? 왜냐하면은 왜 감정을 느끼는? 누가 느끼는데? 그녀가 느끼는 거야? 느꼈다. 느끼고 있는 건 고민해서 이제 써보세요. 확인을 해보세요. 선생님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명사를 수식하는 자인지 아니면 예. 야. 명사를 수식하는 자리인지 부어 자리인지에 따라서 이거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말씀드렸고 마지막 펜 같은 경우도 뭐 해달라고 했었죠? 한글 구문. 네, 한글 구문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됐어요. 끝. 사진 찍어서 보내야 된다고도 말했다.